오늘은 CTO-PCI에서 중요한 Y externalization 테크닉을 다룹니다. TP 테크닉을 통해서 합병증을 취소하고 효과적으로 시술할 수 있게 도와주는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증량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트로그레이드 CTO-PCI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Y externalization 테크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가이넨 카테터의 백업이 충분치 않은,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예를 들면 RCA OCTR 스탐플리스 CTO인 경우 CTO 세그먼트가 너무 하드하거나 혹은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토어처스 하여서 디바이스 딜리버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전략적으로 Y externalization 테크닉이 시술을 성공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 externalization 테크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CTO 세그먼트의 프록시멀 파트의 디지즈 혹은 다이섹션에 의해서 리트로그레이드 와이어가 CTO 세그먼트를 통과 후에 안테그레이드 가이넨 카테터로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 리트로그레이드 마이크로 카테터가 톨처스 콜라테럴 채널 혹은 CTO 세그먼트의 저항으로 인해서 통과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리트로그레이드 마이크로 카테터 혹은 와이어가 길이 문제로 와이 엑스터널라이제이션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시술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올터너티브 Y 엑스터널라이제이션 테크닉이 오늘 말씀드릴 바로 티빈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티빈 테크닉은 와이어를 마이크로 카테터의 팁에 넣어서 안테그레이드 어프로치와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를 연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일러스트레이션에서는 티빈 테크닉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와이어 어프로시메이션 후 코엑시알이 맞는 곳에서 티빈 테크닉을 시도합니다. 이때 주로 베스렌 트롤루멘이나 가이드 카테터의 그레이드 커베처에서 시도하는 것이 얼라인먼트를 맞추기가 좋습니다. 티비 테크닉이 성공하면 저항이 적어지기 때문에 리트로그레이드 와이어를 좀 더 수월하게 안테그레 시스템으로 올리고 이때 앵커 발룬을 이용해서 리트로그레이드 마이크로 카테터를 더 푸시해 볼 수가 있겠고요. 와이어를 지지한 상태에서 안테그레이드 마이크로 카테터를 푸시하여 시술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와이어는 가급적이면 로우 프로파일 CTO 와이어인 필더 시리즈의 와이어나 폴리머 재킷 와이어를 사용합니다. 와이어를 티핀 테크닉 하는 곳으로 망가지지 않고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게 마이크로 카테터를 진입하여야 합니다. 쉐이핑은 최대한 끝 1mm만 45도 미만으로 주어서 최대한 코엑셀이 맞는 곳에서 티핀 테크닉을 시도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세컨더리 컵을 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카테터는 이너 다이아미터가 가장 큰 파인 크로스를 추천합니다. 이 증례를 통해서 이해를 돕겠습니다. 59세 남자가 논스템으로 내원하였습니다. 베이스라인 안지오그램에서 보시면 left main to mid LAD에 significant lesion 관찰됩니다. RCA에서는 CTO가 관찰되는데 prox RCA short CTO lesion과 mid distal RCA long CTO lesion이 동시에 관찰되었습니다. 필드 XTA를 이용하여 리트로그레이드 와이어 크로싱 중에 proximal RCA 저항으로 와이어가 더 이상 안테그리드 가르 카테터로 진입하지 않는 영상입니다. 리트로그레이드 마이크로 카테터도 충분한 길이를 확보하지 못해서 CTO 세그먼트로 진입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일러스트레인과 마찬가지로 미드 RCA의 네로 트롤루멘에서 랑데뷰를 실시하였고 리트로그레이드 와이어를 안테그리 와이어 가이딩 카테터로 올리고 그 와이어를 따라서 안테그리 마이크 카테터를 푸시하여 시술을 마친 증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증례를 소개하겠습니다. 74세 남자가 논스템으로 내원하였고 심초음파에서 RCA와 서클 테리토리의 리저널 월모션이 관찰되었습니다. 베이스라인 CAG에서 서클의 프록시멀 리전이 TME 1, 2 정도로 플로우가 느려져 있어 컬프릿으로 보였고 스텐트 임플란테이션 하였습니다. 스테이지로 시행한 월컵에서 LAD는 FFR 0.85로 인터미디트 리전으로 판단되어서 디퍼하였고 다그나 브랜치는 타이트해 보여서 PCR 시행하였습니다. RCA는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미드 RCA 토탈 어클루전이었고 스톰플리스 브랜치드 CTO였습니다. 인덱스 프로시저 3개월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운동시 호흡곤란에 대해서 미드 RCA CTO PCI를 시행하였습니다. 8프렌치 AR1 쇼팁 사이드오를 사용하였고 얼라인먼트 맞지 않아서 영상과 같이 앵커 발론 테크닉을 이용하여 6프렌치 가이드 질러를 살펴였고 가이딩 카테터를 안정화시켰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려서 UBC를 이용해서 Tortuous Mid-Distal RCC CTO 세그먼트를 극복하였습니다. 나중에 확인된 바 서브 인티멀 스페이스로 프록스 RCA까지 진행하였고 프록스 RCA에서는 리트로그레이드 다이렉트 크로싱 되었습니다. 톨추한 산 콜라테럴 채널과 CTO 세그먼트로 인해서 리트로그레이드 와이어가 안테그레이드 가이런 카테터로 진입 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티빈 테크닉을 고려하였습니다. 티빈 테크닉은 필드 XTA를 이용하였고 프라임 커브만 준 후에는 와이어 디플렉션이 아래쪽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세컨더리 커브를 주었고 티빈 테크닉이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술을 마칠 수 있었고 파이널 영상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증례를 통해서 CTO-PCI에 사용될 수 있는 Alternative Y Externalization 테크닉인 티빈 테크닉을 소개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의 시술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